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우성 아이스 낚시. 아, 구더기만 시켰는데? 이건 나 거 아닌가 봐. 구더기 5개 받고 새벽 5시입니다 이렇게 구더기를 받으려고 우선 아이씨 낚시 왔지. 미리 주문해 놓은 거라 밖에다 끊었구만. 야하, 그지, 팥빙수 장사해도 되겠네. 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편한 낚시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정말 여수가 아닌 굉장히 멀리까지 왔는데 경북 의성까지 약 4시간에 걸쳐가지고 오늘의 컨텐츠는 빙어입니다. 근데 빙어 가지고 오늘 세상에서 가장 편한 낚시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히리 바로 태나보네. 바로 태나보네. 빙어다, 빙어다. 자, 자, 왔다. 예헤이, 제 낚시 인생 중에 가장 작은 물고기를 잡으러 왔네요. 와, 쉽지 않네. 와, 바로 들어가면 바로 와불구만. 개체수가 엄청납니다. 지금 빙어가 수심 약 한 6m에서 한 7m 사이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꼭짝이 깊네 여기. 근데 들어가면은 바로 예신을 줍니다. 내가 지금 구더기를 좀 큰 걸 썼나? 바늘은 무조건 작은 걸 썼는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늘 이거, 아, 문제야 문제. 바늘 진짜 해도 안 보여. 야하, 빙어는 장비빨이지. 자, 지금 현재 빙어가, 원래 이제 우리가 흔히 빙어 낚시를 하러 간다 그러면은 강원도나 뭐 경기도권 일대가 이제 뭐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멀리 올라가지 않아도 이 경북 쪽에서도 이렇게 빙어가 엄청나게 잘 잡힙니다. 근데 저야 뭐 빙어 낚시로 오늘 정말 태어나 처음입니다. 빙어 낚시를 뭐 많이 했다고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진짜 빙어 낚시가 처음입니다. 민물 낚시랑은 아예 거리가 먼 사람이라 저는 오늘 이 빙어 낚시를 벌써 성공을 할 것 같아요. 벌써 이미 뭐 고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도 들어가면 바로 예신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와, 이거 몇 마리 되냐? 어, 뭐야? 어찌돼 보셨어? 에헤이, 세 마리. 에헤이, 빙어 낚시가 세상에 제일 쉽네. 야, 제가 봤을 때는 구더기 잡는 게, 구더기 끼는 게 제일 일이네. 바늘이 아주 그냥 진짜로 눈 나쁜 사람도 키도 못 하겠어 이거. 얼음 두께는 약 지금 한 25cm에서 30cm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조금 더 날이 좀 따뜻해지고 그러면 빙어 낚시가 쉽진 않겠죠. 위험하니까. 위쪽은 사람이 지금 낚시터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여기는 사람이 지금 한 3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도 할 것도 말 것도 없고 가장 편하게 낚시를 즐기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낚시하는 도중에 좀 심심하니까 막걸리를 좀 한 잔씩 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또 무지하게 추워. 뭐 술 갯바위 같은 데서는 이제 뭐 술 먹 그러면 또 좀 그렇지만은 이런 곳에서는 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운전을 하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운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음주운전 절대 안 합니다. 아따, 막걸리 한잔 하기 어렵네. 아따, 몇 마리 타봤다요. 와, 빙어 사이즈가 점점 좋아집니다. 이건 뭐,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낚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또 가장 쉬운 낚시도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또 아침부터 이렇게 한량처럼 막걸리를 한잔 하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잔 하시오. 의성은 굉장히 춥습니다. 막걸리를 또 한잔 먹으면 더 따뜻해질까봐 먹는 겁니다. 굉장히 차가운 막걸리인데도. 야따, 뭐던데 파크 서불지. 아까 뭐 마우스 잡고 있는 기분이네. 또 달려있네. 빙어가 씨알이 괜찮다. 원래 전용 테이블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전용 테이블은 너무 멀어서 그 테이블을 안 쓰고 오늘은 이 테이블 의자입니다. 오늘 테이블 의자에다 깔아놓고 놀아야겠습니다. 땅이 많이 잡아온 것 같네. 내가 살다 구더기로 또 낚시를 할 걸. 와, 이거 처음. 아,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수심층이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심층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몇 마리야?
열 마리인데 벌써. 카운트, 아이 카운트 안 해. 안 될 때는 곱해지. 이거 해서도 안 되면 수집층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거 난로까지 딱 있어야지. 혼자 너무 만만해 준비를 한 거 아니에요? 난로에다가 아이젠에다가 이렇게 완성이 돼야 이게 세상에 제일 편한 낚시지. 아, 이러다가 또 잠이 오면 한숨 자고 나서 또 낚시하고. 집어재가 많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뭐 바다도 그렇고 다 똑같죠. 뭐 이 작은 고기들은 배부르면 안 되니까 내 미끼를 먹어야지. 솔직히 여기다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내려보려다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것 같아서 안 했어. 바람이 없으니까 텐트를 고정 안 해도 돼. 지금 요수 쪽에는 먼바다는 다 주의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돌돔 낚시를 안 가고 빙어 낚시를 온 건데, 진짜로 내륙에 오니까는 와, 민물 낚시의 매력이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따뜻하고 막걸리 한잔 묵게 노골노골해. 세상에 제일 편한 낚시지 뭐. 야전 침대 갖고 왔고 잠에서 했어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있구만. 속도 조절이 안 돼. 중간이 없어. 그냥 에잉 가고 끝이야 딱. 그럼 오늘은 빙어 가지고 어떤 요리 해먹을 거예요? 오늘은 빙어 도리뱅뱅이랑 빙어 튀김 할 거야. 그럼 많이 잡아야겠네요. 어 봐봐, 지금 벌써 한 시간도 안 해갖고 이 정도 잡았으면은. 장비 꽤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투자했어요? 모르겠네. 한 20만 원 들어간 것 같은데. 빙어 낚시예요? 그러지. 이거 전동 요거랑. 예. 빙어가 얼마나 많으면 꼬리를 잡았지. 내가 그저께 촬영하면 삿꼭지 바늘이 작다고 생각했는데 빙어 바늘에 비하니까는 삿꼭지 바늘이 큰 거였네. 와, 이게 진짜로 눈 안 좋은 사람 허도 못하고. 갑자기 입질이 엄청 약아졌어. 밖에 바람 본가? 전혀 모르겠는데 여기 완전 노골노골해 본 게 아니네. 와, 와, 나 금방 깜짝 놀랐다요. 나 금방 이렇게 짜잔 갈라지는 소리 들고 깜짝 놀랐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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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꼬리에 걸렸다. 수심 절반 정도로 위로 올라왔다 얘도 고기가. 자, 그래도 낚시하는 동안 막걸리 한 병. 야, 이거 날아가본 거 아니냐? 날아가면 이거 싹 날아가본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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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깨져버린 줄 알았다. 나 방금 자빠져갖고. 와, 물이 습기 엄청 미끄럽네. 아, 이제는 하나도 없어져, 울고. 싼 게 비지떡이여. 보이도 안 해, 눈에. 자, 새로운 마음으로 미끼를 갈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근데 이게 여섯 개 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자, 다시 바닥층부터 상층류까지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1m 정도 떴습니다, 이제. 뭔 갑자기 바람이 이제 괜찮아, 나는 안에 있으니. 도사 낚시네, 라고. 가만히 안 부르게. 왜 갑자기 이러냐 바람이. 지금 야무지게 해놨어 내가 또. 이게 그렇게 사람의 심리야. 안 되면 계속 넣게 되는 거야. 아니 멀리 있는 애들까지 다 불러내려야지. 눈이 풀려불랑다 잠이 와서. 내가 눈이 구니까 진짜로 딱 10분만 휴식하자. 촬영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경 갖고 왔어. 있지? 왔다. 아니 아니야 괜찮아. 잡자. 자, 텐트를 걷었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부는 바람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제 세상 제일 편한 낚시에서 세상 가장 짠한 낚시 돼버렸습니다 이거.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부네. 와, 무섭다 무서워. 여기만 물이 좀 차버렸어. 내가 열이 많은가? 얼굴 타겠는데? 선크림 안 발랐는데? 이러면 낭패인데? 왔어잉. 하하, 이것 보소잉.
와 진짜로 한순간에 거지 대화본 기분이네. 아까 텐트 입고 막 그럴 때는 엄청 좋았거든 분위기가.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본게 뚜껑 까본게는 완전 뭐 보잘것 없이 돼버렸네 지금 상황이. 콧물도 줄줄 해불고. IGN이 얼마나 싸구리냐면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밑에 밖에 있는 쇠들이 한번 밟으면 하나가 없고 한번 밟으면 하나가 없고 자 안타깝다. 오늘 내가 지금 거지 대화버렸어. 내가 이 바람이 불어갖고 이제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한대. 왔다 에? 그래도 지금 이 포인트만 한 데가 없어. 다른 데 다 못 잡고 있는데 지금 여기만 나오잖아 고기가. 그렇게 텐트가 없더라도 버텨야 돼. 근데 바다에서 갯바위에서 하는 가장 파워풀한 낚시를 하던 친구가 여기 얼음 위에서 진짜로 우리나라 대상어조 중에 가장 작을 수도 있어 얘가. 낚시로 잡는 거 치고 내가 봐서 제일 작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극과 극을 와버렸구만 내가. 소꿉놀이도 안 추워야지 하는 거지. 추워갖고는 소꿉놀이고 뭐고 못하겠어. 왔어. 여기만 나온다니까. 그렇게 이 자리를 포기 못하는 거요. 거기가 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가 만들고 있어. 여기 가로로 떨어진 밑밥 있잖아. 이렇게 발로 이렇게 싹 한 번씩 모아주면 또 쫙 씹어가 되거든. 와 이거 바람이 미쳤다. 아우 추워라 씨. 야 카메라 날아가겠다.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왜 이러냐 여기. 아, 나자리는 물이 쌓았고 진짜 죽겠어. 얼음이 가라앉았나? 오케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잡고 있어. 와 불쌍하게 내봤다. 진짜 춥다 거짓말 안하고. 자 금강산도 19경이라고 금강산은 아니지만 라면 한 그릇 합시다. 도저히 자 인간적으로 추워서 안되겠네 이거. 얼마 몇 발 날려보고 곽빌 라면 어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람통에. 그래도 추우니까 라면 먹기 맛있지 않냐? 나는 튀김보다 도리뱅뱅이 더 좋은데 두 개 다 먹고 싶은데 양이 지금 잡힌 게 약 한 35마리 정도밖에 없어서 너무 추워서 이제 발가락에 감각도 없어. 왜 나자리만 유독하게 물이 차붙냐. 나자리만 물이 이렇게 차붙어. 나만 한강이요. 야 빨리 주워. 나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메 씨. 그만해. 좆됐다. 자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딱 36마리 나왔습니다. 이게 뭐 많이 나온 건지 작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작게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욕심 같아서는 도리뱅뱅도 하고 튀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건상 지금 그게 안 됩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다 보니까 막 촬영 장비들이 막 넘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음식만 좀 만들어 보고 오늘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튀김을 할까 도리뱅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도리뱅뱅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도리뱅뱅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뭐 뚜껑 열어놓으면 다 날아가 보니까. 설탕 조금. 아주 맛있어. 아, 또 식욕이 확 올라와 보네. 사람 빼놓고 안 날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건이 안 돼. 자리 안 잡을래. 그래 씨. 불 조절을 못하니까 뭐 방법이 없네. 예쁘게 놓고 싶은데 뭐 맛있는 음식은 뭐 어떻게 먹으나 맛있는 거니까.
와, 오늘은 진짜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만 진짜 잠깐, 와, 세상에서 제일 편한 낚시였고, 그 뒤로는 와 진짜 불쌍한 낚시였는데, 음식도 마찬가지네요. 내가 워낙에끔 뭐 불 조절도 좀 하고 싶고 그러는데 불을 약하게 하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이 세니까는 일자로 놓지도 못하고 자꾸 하여튼 아유 쉽지 않네요. 진짜 오늘 쉽지 않아. 와 이거 뭐 모양새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해도 맛있을 거니까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양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다 완성됐습니다. 한잔 합시다. 오늘 와 고생 많았네 진짜. 곽 PD 진짜 고생 많았다 오늘. 자 여러분들 한잔 드십시오. 큼직한 걸로. 비린내 잡내 1도 안 납니다. 이 맛에 빙어를 잡으러 오는구나. 저는 오늘 빙어 낚시가 처음이지만 이 민물고기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바닷고기도 그리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지금 먹어보니까는 멸치보다는 훨씬 더 식감이 있고 향이 좀 달달한 향이 나는데 얘한테 뭔 향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한잔 드십시오. 위에 텐트가 있었으면은 이거 얼마나 더 좋았을까. 자, 아침 시간대는 진짜 뭔가가 좋아가지고 와 진짜 세상에서 이거는 남부러울 거 없는 낚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텐트가 뒤집어 까지고 날아가는 순간에 거 지금 지옥을 맛봤습니다. 카메라고 뭐고 다 넘어가고 다행히 카메라가 안 깨져서 다행이지 저는 다쳐도 되지만 카메라는 다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힘들다. 농담 아니고 기상이 좋더라니까 갑자기 변해보네. 장어 양념장을 내가 만들었는데 아 이거 진짜 맛있네. 농담이 아니야. 장어 먹는 그런 기분이야. 좀 작은 장어. 야, 자꾸 나 있는 데만 물이 차냐 이렇게. 야, 미쳐버렸네. 아까도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이쪽만 차기 시작하냐고. 술병 날아가보려고 한다. 자, 좀 빠르게 먹고 정리하겠습니다. 뭐 다 날아가보려고 하니까 야 안 되겠다. 종이컵을 쓰자니 병이 나갈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오늘 이걸 막잔으로 하고 세상에서 가장 편한 낚시는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세상에서 물론 앉아서 하니까 편한 건 있었지만은 진짜 좋다 말았습니다. 마지막 번에는 진짜 힘들었네. 아이고 자 안녕 드십시오. 마지막까지 싹 털어서 오 진짜로 이게 지금 표정이 맛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울고 싶은 표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PD 고생했다. 그럼 묵어봐. 너 또 안 줬다고 나 또 계속 묵어볼게. 아 이제는 발톱 다 빠져버리고 완전 민둥병이 돼버리고 나 그는 먹고 맛평파를 해주래. 누가 닉네임은 기억 안 나는데 장어 양념인데 치킨 겉에 양념만 먹는 그 맛 안에 살코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작으니까 뭐 별 뭐 특별하게 양념만 말고는 내가 봤을 때 뭐 별거 없어. 오히려 튀김을 하면은 튀김 껍질이라도 있으니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치킨의 껍질만 먹는 그런 기분이지. 네. 어쩔 수 없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갈 때 됐어. 하루 종일 지루했었던 시간 지나갈 거.